네, 여러분. 밥과 반찬. 요조 그리고 이영훈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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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두 분 다 난장에 처음 출연이라고 하십니다. 와, 요조 씨 난장 처음이세요? 네, 저는 제가 출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여기 도착해서 방송국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, 내가 여기 오늘 처음이구나. 아, 네. 되게 왜 신기하다. 왜 나 왔다고 생각했을까? 그러게요. 여기 뭐 말고 옆에 방송국을 그랬나? 가보신 것 같아요. 그랬나 봐요. 근데 어쨌든 네. 저도 놀랐어요. 처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좀 받고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용훈 씨는 어때요? 처음 오신 소감이? 그냥 처음 오는 것 같아서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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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온 것 같습니다. 되게 생소하네요. 원래 처음 온 거 안 같아야 되는데, 그죠? 네, 반갑습니다. 야,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생활 밀착형 밴드라고 해야 되나? 팀이라고 해야 되나? 밥과 반찬. 너무 궁금해요. 누가 밥이에요? 제가 밥입니다.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나요? 제가 그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네. 우선 선택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. 조금 더 밥을 하고 싶으셨던 거네요? 그냥 먼저가 네. 하고 싶었던. 아, 내가 먼저야? 네. 밥과 반찬이니까? 네. 근데 저희 네. 좀 전에 해체했는데. 아, 진짜요? 네, 대기실에서. 안 돼요. 이거 밥과 반찬으로 얘기할 게 많은데. 저희는 거의 네. 밥과 반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체를 진짜 밥 먹듯이 하는. 처음이 아니세요? 그냥 해체한 게? 아, 맨날 해체해야죠. 그러니까 뭐가 자기 수에 네. 뭔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냥 툭툭 그냥 아 해체해 해체해 그냥 그만해 그만해. 그럼 다시 결성하자는 얘기는 또 누가 해요? 그 뭐 오래된 부부가 뭐 싸울 때마다 이혼해 이혼해 하면서 이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, 해체라고 했지만 해체 도장을 찍진 않은 거네요. 네네. 아, 뭐 뜨끔했어요 지금. 철렁했습니다. 공연하셔야 되는데 해체하면 어떡하나. 그래도 저희는 일은 다 하고. 아, 프로시구나. 네. 일은 일대로 하는. 네. 아무튼 여러분들 방금 어땠어요? 여러분들 두 분이서 함께하는 무대를 보셨잖아요. 되게 좋았죠. 요리는 좋아하세요? 네, 즐겨 합니다. 진짜 너무 즐겨서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까지 즐기는데요?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무실이 네. 약간 건물 하나를 네.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1층에 주방 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. 근데 사무실을 갈 때마다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, 영훈 씨가. 근데 제가 이제 이 집을 낸 가수라고 알고 있는데 네. 앨범 활동 안 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요리만 하고 있고. 계약 조건에 있는 거 아니에요? 거기서 식당 계속 이렇게 식모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 건 없었는데 네. 이제 조금 차비 정도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. 아, 야, 그 회사에서요? 네. 아, 그럼 같이 그 요리를 나눠 먹기도 하나요? 네, 저도 몇 번 그냥 만든 거 뺏어 먹고 그러는데. 그거 하려고 같이 팀 만든 건 아니죠? 그랬나? 근데 뭐 맛도 있고 요리가 네. 진짜 좀 정말 요리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요. 네. 영훈 씨, 요리하는 거랑 음악을 만드는 거랑의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? 그냥 그 어떤 상상력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음악도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렇게 붙였을 때 나오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뭐가 나올지 몰라요. 네. 요리도 이것과 이것이 됐을 때 어떤 게 나올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네. 그 비슷한 면이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음악은 되돌릴 수 있지만 요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. 그 먹어야 돼. 다행히도 맛없는 걸 잘 먹는 사람들도 어딘가 있어서 네. 내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. 두 분은 원래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? 보니까 사전 인터뷰할 때 평소에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던 요조 씨가 이영훈 씨에 대해서 뮤지션으로서는 좋으나 남자로서는 별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어떻길래 남자로서 별로예요? 뭐 저도 그러니까, 뭐 남자로서 그렇게 막 땡기진 그러니까,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네. 방점을 남자로서 별로다에 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.
약간 그냥 일반적인 남자로서 이렇게 또 그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. 영우 씨가 같은 회사 동료다 그렇죠, 보니까. 그렇죠, 예.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음악을 듣고 이영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, 예. 어떤 굉장한 뭐 일종의 존경심이랄까 아니면 동경심, 뭐 동경 같은 거예요. 아니요, 진짜 존경심이 들었어요. 예. 존경심 그리고 뭐 일종의 뭐 판타지 어. 뭐 그런 제가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쌓았던 좋은 것들이 네. 인간 이영훈을 알게 되면서 그게 약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침식되는 것 같은 아, 기분.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. 그냥 예, 예. 아 그냥 모르고 지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. 들 정도로 저는 네. 앨범도 그렇고 음악을 참 좋아해서 네,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. 네, 중요한 거. 좋은 뮤지션이다. 뭐 그런 얘기 하려 그런 맞습니다. 거예요. 결론이 훈훈하게. 네. 근데 제가 이거 데자뷰 같은 게 제가 요조 씨랑 공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. 네. 이런 인터뷰 자리도 많았고. 네. 저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? 아닌데? 아니에요? 남자로서나 음악적으로나 그냥 그런. 아니,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아니에요? 저,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어디서 아, 제가 부끄럽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반대로 이영훈 씨가 요조 씨에 대해서 또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제 눈에 띄지를 않아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. 예, 네 그대로입니다. 네. 뭔가 생각하기에는 네. 눈에 띄질 않아서 뭔가 요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네. 보이지를 않아요. 아 진짜요? 네. 그럼 음악적으로는 정말 많이 좀 교류할 수 있고 많이 통하는 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많이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. 음악적으로도 저 네.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부탁해서 네. 음악적으로 오늘 왜 같이 오셨어요? 근데 같이 가라고 해서 저는 아 그래요? 있었습니다. 아 왠지 해체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 저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아. 약간 끈질긴 감이 있게 계속 아. 이렇게 부대끼고 있어요. 야 이게 진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넘은 그런 중년 부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두 분 모두 음악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. 얼마나 되셨죠? 저는 정식 데뷔는 네. 이제 2007년에 했는데 와, 네. 그 전부터 또 하셨잖아요. 네, 그 전부터 활동한 건 2003년부터였으니까 네.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네, 네. 개그 보컬 하셨죠? 네. 맞아요.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뻔한 얘기긴 하지만 홍대 그 아까 뭐 신전 얘기했죠. 신전에 그 기틀을 세우신 분입니다. 문을 처음 여셨던. 네. 그리고 영훈 씨는요? 네, 저는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부터 했는데 그냥 네. 앨범 첫 앨범이 늦어서 2012년에 데뷔라고 뭐 아, 말할 수 있겠네요. 네, 신인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하신 거죠. 어때요? 그동안을 좀 되돌아보면 기분이 뭐 음악을 하면서 뭐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었다면요?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버틴 것만으로도 네. 뭐 불행하진 않은 것 같고요. 네. 네. 그래도 뭐 질문이 뭐였나요? 질문이요. 그동안을 되돌아보면 기분이 어떠세요? 음악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다면요? 네,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네. 답을 했고요. 두 번째 네. 것은 그냥 어느 날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지만 언제나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명하지 않은 거거든요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려운데요. 네, 유명하지 네. 않을 때 네.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노래를 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던 순간이 있었어요.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기억으로 뭐 추억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큰 힘이 되죠. 예, 진짜 좋았겠다. 네? 진짜 좋았겠어요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왜요? 요조 씨 노래 잘 안 따라 부르나요, 사람들이? 그러니까 네. 뭐 뮤지션의 어떻게 보면은 꿈 같은 얘기죠. 맞아요. 네, 제가 한 소절 딱 노래 한 소절 딱 시작할 때 정말 너무 좋아서 나오는 그 탄식이 관객들의 탄식이 네. 이렇게 공연장을 막 채우는 순간이라든지. 네. 네. 아니면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시크하게 마이크를 넘겼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 이
덩어리 된 사람의 목소리가 진짜 감동을 주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내 노래를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덩어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듣는 경험하는 게 저도 되게 큰 꿈이라면 꿈인데 저는 아직 네. 그런 경험이 없고 오히려 제가 노래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칠흑 네. 같은 정막. 어둠, 정막. 네, 그런 아. 것만 경험해봤지. 네. 네. 그래서 진짜 영훈 씨의 이 경험이 진짜 부럽네요.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네요. 오늘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고. 그러니까 뭐? 네, 10년 된 부부의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. 요주 씨 오늘 또 한번 해보죠. 네. 미리 좀 교육을 시키면 잘할 거예요. 저희 난장 아, 관객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다들 노래 잘합니다. 한번 시켜보세요. 그럴까요? 여러분 할 수 있죠?